파리에서 소매치기도 당했고. 소매치기 이 친구랑 누구 당했죠? 당할 뻔하고. 당할 뻔하고. 미수. 실제로 당했고. 이렇게 넷이서 같이 앉아갖고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두 명 앉아서 햄버거 먹고 있었는데 패스트푸드. 제가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요. 예. 엉덩이에 이렇게 닿았었거든요. 먹고 있는데 먹고 이렇게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그게 유럽 투어 둘째 날인가 그랬어요. 저희가 기간이 2주 기간을 잡고 갔는데 둘째 날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거의 도착하자마자 저는 휴대폰이 없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유럽을 갔다 왔는데도 유럽에 가려는 사진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이 맞아. 없이 없이 됐어. 힘들었겠다. 네. 그게 더 힘들었겠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보다 추억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여권도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 LA에서. 네? LA에서 저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었잖아요. 네. 한 달 반 있고서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그날 전날에는 원래 파티를 하잖아요. 집 가니까. 네. 마지막. 마지막 파티를 했는데 순두부찌개였나요? 아니, 한식이었어. 고깃집. 고기 뷔페 갔었는데. 네, 고기 뷔페집. 바지에서 여권을 제가 왜 챙겨서 왔는지 그날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알고 그 떨어뜨린 걸 이제 거기서 떨어뜨렸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새벽에 가서 문을 두들겼을 때는 이미 아줌마는 주무시니까. 네. 뭐 하루 더 있다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하루 더 정말 하루 더 저희 먼저 가고 나중에 따로 왔어. 근데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아, 식당이 열었을 때. 식당 아, 식당이 있었어요? 네. 만약에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그랬으면 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됐고, 그때는 이미 식당이 안 열었기 때문에 이미 큰일이 난 거고. 예정된 표는 취소하고 다음날 걸 급하게 구해서 이제 온 거죠. 와, 그러면 돈이 두 배가 그렇죠. 아니야, 10만원? 아, 10만원 정도요? 10만 약간의 정도. 손해를 보고. 되게 식겁했겠어요, 그. 저요? 저는 식겁했는데 약간 혼자 잘 놀다가 왔더라고요. 정말요? 약간 태평하게 있다가 그날 뭐 헬리콥터 타는 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인가? 뭐 이런 거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 상황에? 네. 어차피 된 거. 사진 이그레스. 되게 낙천적이시구나. 거기선 낙천적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사람을 나를 되게 낙천적이에요. 여기선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국에 계신 팬분들이 솔루션스 보려고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종종 네. 종종 네, 오세요. 단독 공연 보러 오고 그래요. 네. 아,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진짜로. 네. 그것도 감사한데 저희 외국에 공연 갔을 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맞아요. 역으로. 아, 맞아요. 아, 정말요? 네. 그 같이 여행. 감사 여행 겸 솔루션스 보러 가야지 하고 와주는 팬들도 멋있죠. 꽤 있어요. 너무 멋지다. 네. 진짜. 외국에서 주눅 뜨지 말라고 이제 와가지고. 아, 정말요? 같이 뭐 식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크게 안고 갑니다.